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26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 김용, 그다음에는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이 핵심 3인방에 대한 수사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수사가 상당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심야 시간 직전에 지금 예,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뭐냐? 안산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진상에 대한 이제 의혹이 전면 위로 수면으로 완벽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 정진상이가 받고 있는 혐의들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이죠. 10월 25일 날 이 김용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규하고 함께 근무했던 이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황무성 사장이 문화일보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진실 말해서 이제 본인도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동규하고 그다음에 김용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다. 정진상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이가 상임 고문들하고 예,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과 그다음에 정 대표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굽니까? 정동영 대표죠. 이 정동영 대표. 이 둘이서 가장 강경론을 주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안산시청 압수수색, 새로운 사태의 진전인데, 이 안산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어제 25일 날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자, 성남 지청에서 단행한 건데, 이왜 단행했느냐? 이제 본래 말이죠. 이 안산시가 2013년도에 성남 일화축구단, 그러니까 성남FC 전신이 되겠습니다. 성남 일화축구단을 인수하려고 그랬는데요.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수를 하게 됐고, 왜 인수를 포기했는지 그 과정을 담은 공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안산시에서는요, 이 축구단 하나 운영하는데 이 지원 어느 정도가 드느냐면 최소한도 연간 3, 40억 정도가 드는데 이 운영 경비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성남일화 인수를 중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남일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인수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 성남일화를 이재명이가 당시 성남시장 하면서 전격적으로 인수해가지고 150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나섰어요. 그래서 2014년도 그 이듬해죠. 이 일반 공모 두 차례는 했는데 기업들한테 모금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느냐? 8억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상당히 이렇게 모금했는데 8억 밖에 안 바뀌니까 자,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 권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집중적으로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대가성이 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을 비롯한 6개 기업으로부터 150억 원의 이 후원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검찰에서는요, 성남시의 당시 전략추진팀장, 이 성남FC 담당했던 팀장하고 두산건설 이모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이때 이재명과 정진상의를 공모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 정진상이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가 사실상은 이제 소환을 굉장히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용은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강도 높은. 그런데 이 김용 그리고 이제 정진상이도 이미 자기 부르면 얼마든지 가서 진술을 받겠다. 이미 출국 금지됐고 전화도 뺏겼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은 시종 일관 전부 유동규가 얘기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아주 단단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는요, 지금 내가 돈이 전달된 시점과 장소를 적은 남욱 변호사 측의 메모, 그리고 돈이 전달된 지하 아파트 주차장의 CCTV와 출입 내역, 이런 물증까지 확보했다. 그래서 또 유동규가 증언까지 했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도 김용한테 정진영 변호사도 그러니까 유원장하고 이 김용희가 성남 사무실에서 작년 4월에 성남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진술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스모킹 건까지 전부 다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규의 신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오늘 전격적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쭉 사정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정진상의 경매는요. 네 가지 혐의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 FC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다음에 증거인멸, 그 다음에는 술 접대 연루. 여기에 지금 의혹을 받고 아주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자, 둘다 모두가 부인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김용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본래는 이 작년도 4월부터 8월 사이에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8억 4,700만 원만 받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1억 원은 또 유동규가 배달 사고 내고, 1억 원은 또이 김용희가 돌려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은 돈은 6억 4,70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새롭게 조금 전에 심야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8월에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그러니까 20억 원 약속했는데 사실상 한 6억여 원밖에 안 갔잖아요. 나머지 돈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지금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도 부인을 했고 그리고 박찬대도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김용희가 서 있고 그리고 중요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진술 이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이렇게 김용호 이 부원장 변호인의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요. 절대적으로 이 자기네가 의원들 선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리고 돈을 주려면 대선 자금을 주려면 의원들한테 줘서 생색을 내지 왜 김용한테 주겠느냐. 전면 부인하고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용희가 돈을 받았다 한다면 그거는 개인 차원에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돈이 오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성호도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본인도 감 잡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확실하게 느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도망갈 구멍이 없을 경우에는 아 그거 김용희가 개인적으로 일탈해서 받은 돈이야. 이재명과는 전혀 관계없어. 꼬리 자르기를 벌써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김용의 경매는 여의도 15만 아파트 30억짜리 이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냐하면 갭 투자를 통해서 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용희가 말이죠. 이 아파트를 사기까지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목동 아파트를,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목동 아파트를 사고, 목동 아파트를 팔아서 여의도 15억 아파트를 사고, 이 사는 과정에서는 갭 투자, 즉 전세로 놓고서 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정진상이 아파트, 지금 대장동 아파트 7억 6천짜리인데요. 7억 600만 원짜리. 본래 1차 때는 분양해서 탈락이 됐는데 예비 당첨자 자격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분양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분양 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처음에는 전세금, 그다음에 대출금, 그다음에 개인 신용 대출 이런 걸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 이번 분양의 말대로 대출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이제 검찰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두 사람의 자금 출처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어떤 얘기를 이제 또 해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게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인데, 이 황무성이가 누구랑 일을 했냐? 유동규랑 같이 일을 했어요. 기획본부장. 그런데 이제 이 기획본부장이 최근에 이제 쫙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의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은 진실 말해서 본인이 살 길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유동규야말로 이재명 쪽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10년이 넘게 일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자금과 관련해서 이게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유동규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황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도시개발공사 사장 하는데, 유동규가 워낙 바빠가지고, 왜? 외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냐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진사하고 100번, 1000번 술 먹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또이 김용한테 돈 갖다 주고 달라면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자기는 10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황으로 보면 유동규가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문화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유동규는 김용과 사실상의 협업관계였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 실장하고는 상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해 보였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해서 저수지에서 물을 빼듯 돈을 갖다 썼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한테 충분한 뇌물을 많이 받았고, 이 돈의 일부가 김용한테 갔다, 그리고 정지산한테 갔다, 이것이 사실의 개연성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심증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유동규가 최근에 폭로하고 있는 일련의 발언들은 지금 이제 황무성 사장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왜냐면 황무성 사장도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이 쫓겨날 때 말하자면 황무성 사장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황무성 사장이 진실대로 이 발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화일보에 밝힌 일장, 그러니까 유동규가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사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물 짜내듯이, 저수지에서 물 짜내듯이 돈을 갖다 썼다. 이거를 보면 지금 유동규가 돈을 갖다 준 거, 이거는 이 정진상과 그다음에 이 김용이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실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 입을 열면서 지금 이재명이가요 굉장히 코너에 빠지고 있어요. 자, 코너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이렇게 당내 수도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야당의 상금은 원로도 또 단일 대우 유지하라, 이렇게 주장과 요청과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이가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다 가기에는 이미 스텝이 꼬였다. 이런 보도가 지금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상임고문단하고 어제 이제 25일 날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이 수사, 이 검찰의 수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괴멸시켜서 정계 개편을 하는 의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싸워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찬 간담회네요, 조찬, 어제. 그래서 상임고문 14명 중에 7명이 참석했어요. 이해찬, 문희상, 정동영, 박병서, 김원기, 임재정, 이용득.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게 얘기한 사람이 이재명과 그다음에는 정동영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실명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가 얘기한 걸 보면 말이죠, 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해찬과 정동영에는요,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의를 분명히 내려라. 검찰이 야당을 파견하는 의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대응하라. 이렇게 지금 이재명한테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상임고문들 다수도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에 민주당을 겸해내서 아니면 또는 파괴해서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이해찬 고문의 말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할 때 사실상 이 역할을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입문시킨 사람이 정동영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동영 상임 고문도 이보다 더 세요.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정부가 사정기관인 검찰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민간 독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경찰 권력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한 것은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훨씬 적은 의석을 갖고도 집권당에 맞섰다. 그러면서 169석 의석으로는 너무 무르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더 강경하게 맞서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또 이렇게 장외 투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라는 그런 또이 고문들의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 다른 이제 고문들은요. 윤석열 정권은 부인하겠지만 현재 윤 대통령과 검찰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국회를 지키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또 국회 밖으로 튀쳐나가서 장외 투쟁만 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필요할 때는 투쟁하는 유연함도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도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받고 민생과 투쟁 사이에서 조금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조찬 간담회가 열린 직후에 긴급 의총회를 했는데, 긴급 의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상임 고문들은 좀 세게 달려들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의총에서는 이재명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생으로 돌아가야 되고, 정치를 회복해야 하고,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정부 여당의 야당을 발살하고, 또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는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텝이 지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 민생, 일면 투쟁. 그 양립이 어려운 건데 이두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스텝이 꼬여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검찰의 이 강한 압박 수사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거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걸 피하기가 어렵다. 특히 핵심 측근인 김용과 그리고 정진 사이가 본격적인 지금 수사 국면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생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응 카드가 사실상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진술 확보하고 있죠. 물증 확보하고 있죠. 유동규는 계속 폭탄 발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는 계속 거짓말 제조기, 거짓말 메이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더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꼬이고, 꼬일수록 이재명이는 결국은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막다른 경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 방송 하나만 더 하고 저도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